2018년 7월, 처음 제이와나 채널을 만들었을 때 다짐했다. 제이와의 행복한 추억 앨범을 만들어보자고.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는 사람들은 몇 안 됐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SNS 이웃들 정도. 4평짜리 작은 월세방에서 지냈고 구독자는 300명도 안 되는 채널이었지만 참 행복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이 아닌 온전히 제이와 나의 추억을 위한 영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고양이 영상 대박나서 유튜브로 큰돈 벌고 좋은 집에도 살아서 좋겠다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는 말은 하나도 없다. 유튜브로 큰 돈은 못 벌었고 좋은 집은 나의 20대를 쉬는 날 없이 갈아내다시피 바친 내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내가 전업 유튜버를 하기로 한 이유는 명확했다. 제이에게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데 쓰는 것. 지난 10년간의 커리어를 이어 직장 생활을 하면 적어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정도의 능력은 됐다. 그러나 내가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쏟아붓는 것보단 직업의 수명이 짧더라도 제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지내며 경제활동을 하는 게 더 끌렸다. 그래서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다. 먼 훗날 제이가 고양이별로 가는 날, 그 이후에 내 살 길은 막막하지만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난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다. 한 편의 영상을 편집하는 수십 시간 동안 제이는 아빠와 놀고 싶어 했고 함께였지만 외로움을 타고 있었다. 10분 편집하고 달래주고 또 10분 편집하고 달래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아가야 라며 눈을 마주치고 이마에 키스를 해줬지만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 제이에게 늘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더욱이 반려동물 유튜브 생태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다. 어느 채널에서 어떤 컨셉의 영상이 대박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비슷한 썸네일의 제목, 그리고 컨텐츠 내용까지 찍어내듯 양산되기 일쑤였다. 제이와나 채널에서 소위 대박이 난 영상들도 많은 채널에서 몰래 가져다가 생산할 때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물론 마냥 비난을 하고 싶진 않다. 그들 또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을 거고 만족시켜줘야 할 구독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남의 추억과 창작물을 가져다가 만들어야 할 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을 테니까. 이해해야 했고 결국 맘속으로나마 혼자 용서했다. 나만 안 그러면 된다! 면서. 하지만 그런 작은 억울한 일 정도야 영상 업로드를 그만둘 정도의 허들은 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였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이의 나이 8살, 그리고 지금 11살. 내 눈에 제이는 아직도 갓난아기 같지만 어느덧 아이도 노년에 접어들었다. 나이가 많이 든 고양이는 활동량이 매우 적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잠을 자고 먹는 밥의 양과 호기심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변화를 제이가 10살에 접어들었을 때 느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업로드되는 영상의 양을 줄이고 제이와의 시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실 유튜버로서 욕심을 냈다면 아깽이 하나 입양해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을 거다. 컨텐츠가 마르지 않았을 거고 이미 충분히 성장한 채널에 날개를 돋게 해줄 게 분명했다. 하지만 결단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양이는 외동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말도 있었지만 제이의 남은 시간에는 온전히 제이만 사랑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하이라이트일 수 없다. 그리고 제2의 삶도 마찬가지다. 노년의 제2에겐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이 필요하다. 시트콤처럼 재밌는 일들은 이미 많이 겪었고 충분했다. 물론 정기 영상을 안 올리기 시작하면서 수익은 반토막 그 이상으로 줄었다. 하지만 3년 넘게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제2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제2유분들 덕분에 라이브 스트리밍 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몇 차례 라이브도 안 하려고 시도했는데 후원하는 건 우리 마음이고 제2를 보고 싶으니 헛소리 하지 말고 방송 켜라 는 압력에 못 이긴 게 사실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이젠 정말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족이 된 느낌이다. 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뿐이다. 앞으로를 완전히 장담할 순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른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기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이에게 필요한 건 아빠 곁에서 달콤한 꿈을 꾸며 자는 것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랑한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따스한 손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집사로 비춰지는 것보단 오직 제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다.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증명해내고 싶다. 그뿐이다.